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다현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의 순간 패턴 200, 105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되겠습니다. Yay, bring it on. 자, 여러분, 그 be careful not to 동사 패턴을 한번 요번 패턴으로, 핵심 패턴으로 잡아봤습니다. be careful 하게 되면 좀 조심하다라는 느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be careful 뒤에 to 부정사를 바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to 부정사 하도록 좀 조심해라는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그 to 부정사 부분만 부정을 걸어버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do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전달되는 뉘앙스는 그 to 부정사 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be careful not to 동사. 자, 바로 예문 통해서 제가 한번 좀더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number one, be careful not to lose it. 요걸 한번 첫 번째 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lose something, 무언가를 lose 한다라는 거는 뭔가 좀 잃어버리다, 물건 같은 거를 이제 잃어버리다라는 느낌을 전할 수 있는 동사적인 표현입니다. 그죠잉? 근데 be careful, 조심하세요. not to lose it 하게 되면은요, 그거를 not to lose, 안 잃어버리도록 조심해라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여러분, 제가 좀 잘라서 해볼 거고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be careful에서 일단은 영상 강의에서 좀 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네가 좀 조심을 해야 돼, 알았지? be careful.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잃어버리도록 조심하라고. not to lose it. 합치면은요, 그것 좀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 니 그때도 잃어버려갖고, 야, 우리 좀 되게 식겁했었잖아. 영어로 be careful not to lose it. 한번더 영어로 조심해요, 그거 안 잃어버리도록. be careful not to lose it. be careful not to lose it.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임으로 여기서 자를게요. 좀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로 넘길 거고요. not to lose it. 이걸 여러분 loss로 발음하시는 분인데요. lose입니다. 그 뭐야, 동사일 때는 lose로 발음이 돼야 되고, lose it 붙어서 lose i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부터 바로 넘기겠습니다. 덩어리부터 자르죠. 되거나 일단은 좀 부탁 좀 할게. 그리고 좀 조심해. 뭐에 대해 조심하라고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야. 좋습니다. 합쳐갖고 가보시죠. 가이드 잡을게요. 조심해라, 그거 안 잃어버리도록. 영어로요. 시작. 네, 형은 나는 lose it. 한번더 조심해, 그거 안 잃어버리도록. 영어로 갑시다. 시작. 네, 형은 나는 lose it. 좋아요. 합쳐갖고 한 번에 가보죠. 야, 그거 안 잃어먹도록 조심해, 알았지? 영어로요. Be careful not to lose it. Once again, be careful not to lose it. Okay?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문 한번 잘 소화를 해봤습니다. Move on to the second one. 두 번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뭐안 하도록 조심하라는 예문을 제가 넣어봤냐면요, be careful not to go too far.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애기들한테 많이 말할 수 있는 걸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떠오르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카들이랑 같이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물가도 있고 한데, 애기들이 이제 좀 니네끼리 놀아라라고 이제 말을 한 다음에, be careful not to go too far. 너무 멀리 안 가도록 조심해, 얘들아. 이렇게 얼마든지 주의를, 당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not to go too far. 너무 멀리 안 가도록 조심해라. 바로 제 턴으로 가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부터 대비하시고. 얘들아, 일단 재밌게 놀고, 조심해, 일단. 자, 뭐안 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요? 너무 멀리 안 가도록 말이야, 얘들아. 좋아요. 합쳐갖고 내뱉어 볼게요. 조심해, 너무 멀리 안 가도록 말이야. 영어로 be careful not to go too far. 한번 더. 조심해래, 너무 멀리 안 가도록. 영어로 be careful not to go too far.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발음하실 때 주의하실 점, not to go too far. 여기 앞에 to보단 얘가 좀더 길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go to, 그리고 far 발음하실 때 par라고만 발음하지 마시고 far, F 사운드. not to go too far, not to go too far, not to go too far. 아시겠죠? 요 느낌 살려서 여러분 직접 여러분 내뱉어 볼게요. Here we go. 갑니다. 얘들아, 조심해. 자, 뭐안 하도록요? 뭐 하지 않도록요?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말이야. 좋습니다. 합쳐서 한번 내뱉어 볼게요. 가이드 잡을게요. 조심해, 너무 멀리 안 가도록, 얘들아. 영어로 갑시다. 시작. We have a 나는 어느 말.
요 부분 발음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더 조심해 너무 멀리 안 가도록 영어로 시작. We help another one more. 잘하셨어요. 합창학과 한번 가볼까요? 너무 멀리 안 가도록 해 얘들아 영어로 갑시다. 서브타이틀 보지 마시고 시작. Be careful not to go too far. 한번 더 바로 영어로 너무 멀리 안 가도록 조심해 시작. Be careful not to go too far.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문도 클리어 해봤습니다. 세 번째 예문 조금 길죠? 별거 아닙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Be careful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자, 친구가 어디 놀러 간대요. 아니면 페스티벌 같은 데에, 축제 같은 데 놀러 간대요. 근데 이 친구는 속된 말로 호갱이입니다. 네, 뭔가 좀안 사도 될거돈 엄청 쓰고 막 그러는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 걱정이 돼서 Be careful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거기 가서 돈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다 듣고 그래 하지 말고 조심해. 돈을 거기서 너무 많이 안 쓰도록 이런 느낌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 톤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 대비하세요. 야, 일단 잘, 재밌게 잘 놀다 오고 조심해. Be careful. 뭐안 하도록요? 너무 많은 돈을 거기서 안 쓰도록 말이야.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이 부분 한번더 할게요. 기니까.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자, too로 길게 발음하고 있죠? 합쳐가지고 거기서 돈 너무 많이 안 쓰도록 조심해라 너 영어로 Be careful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조심해 거기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영어로 Be careful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톤으로 바로 넘길 거고요. 여러분 not to spend, not to spend, 그죠? not에 강세 넣고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oo도 좀 길게 발음해 주시고 지나치게 너무 too much money there.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뭐 여러분 나머지는 발음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덩그리 자릅시다. 조심해, 되거나. 뭐안 하도록요? 너무 많은 돈을 거기서 안 쓰도록. 좋아요. 합창하고 가봅시다. 가이드 잡을게요. 조심해, 레이. 너무 많은 돈을 거기서 안 쓰도록. 영어로 갑시다. 시작. We help more not to spend too much there. 한번 더 영어로 갑시다. 조심해 너무 많은 돈을 거기서 안 쓰도록 시작. We help more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잘 내뱉어 보셨죠? 한 번에 가봅시다. 한 문장으로 살아있게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 너무 돈 많이 안 쓰도록 해. 조심해 너 영어로 갑시다. Be careful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한번더 바로 영어로 시작. Be careful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Be careful not to spend too much money there. Okay? 이렇게 한번 또세 번째 예문까지 가뿐하게 소화해봤습니다. 긴것 같은데 여러분 구조만 하니까 뭐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Be careful not to touch it with your bare hands.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touch something 무언가 건드리다는 느낌이겠죠? Touch it 그거 건드리다. Not to touch it 그거 안 건드리도록 조심해라. 바로 이해되셨죠? 안 건드리긴 안 건드리는데 뭘로 안 건드리도록 해라? With your bare hands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bare라는 게 형용사로 쓰이면 뭔가 좀날 것, 그러니까 뭐 걸쳐지지 않은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bare. 그래서 뭐, bare hands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맨손인 거예요, 맨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bare hands니까 맨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bare feet 하게 되면 뭐예요? 맨발이 되는 거예요, 맨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bean이라는 느낌도 돼요. 텅 빈이라는 느낌도 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포인트로 잡을 거는 좀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려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즉, with your bare hands. 우리말로, 맨손으로 그거 안 건드리도록 주의해. 조심해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뭔가 좀, 물체가 있는데 거기 뭐 가시가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맨손으로 건드리면 다치거나 고를 때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겠죠? 주의를 줄수 있겠죠? 제 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쁘지, 선인장. 근데 그게 네가 좀 조심해야 돼. Be careful. 뭐안 하도록 조심해요? 그거를 안 건드리도록 말이지. 네 맨손으로. Not to touch it with your bare hands. 안 보이지만 가시가 미세한 게 되게 많아. 한 번에 합쳐서 가볼게요. 그거 맨손으로 안 건드리도록 네 조심해야 돼. 영어로. Be careful not to touch it with your bare hands. 한번더 바로 영어로. Be careful not to touch it with your bare hands.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부터 넘기 전에 발음 팁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Not to touch it. Not to touch it. Touch it 붙으면서 touch it.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With your 전체 사이 강세를 빼십시오. With your bare hands, bare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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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e hands. Hands가 약간 좀더 째지는 발음이죠, 입이. Bare hands.
not to touch it with your bare hands. 이렇게 발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바로 갑시다. 파이팅 하고요. 파이팅 넘치게. 이쁘지? 눈으로 잘 보고 일단은 니 조심해야 돼. 자, 뭐 안 하도록요? 그거 맨손으로 건드리지 않도록. 자, 레벨터 보셨나요? 탑쳐 갖고 한번 가볼까요? 가이드 잡습니다. 쫙쫙 레벨터 봅시다. 두 덩어리. 조심해리 그거 안 건드리도록 니 손으로 세 덩어리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네요. 바로 갑시다. 시작. 직접 이렇게 연기하면서 해볼까요? 한 번 더 그거 맨손으로 안 건드리도록 조심해래. 영어로 갑시다. 시작. 자, 레벨터 보셨나요? 연기도 해보셨나요? 좋아요. 이번엔 가이드 없이 한 번에 가봅시다. 서브타이틀 보지 마시고 조심해래. 그거 안 건드리도록 맨손으로 요구조예요. 그거 맨손으로 안 건드리도록 해. 영어로 갑시다. 시작. Be careful not to touch it with your bare hands. 한 번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의미만 딱 전할 수 있게 정확하게 따라오세요. 그거 맨손으로 안 건드리도록 조심해. 영어로 Be careful not to touch it with your bare hands. Be careful not to touch it with your bare hands.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 긴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니었던 거 클리어 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번 105번 그 패턴의 포인트 Be careful not to 뒤에 동사 쓸 수 있다는 거. To 부정사 자체만 negative, 부정을 만든 구조의 패턴이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요것도 여러분들 거 만들어 놓으시면은 진짜 쓸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요걸로 실질적으로 제가 대화문 같은 거 맹글어 놓은 스텝 1 그리고 문제 스텝 2도 잘 소화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알찬 강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